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얼깨빵 터령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깨끗하죠? 제 수염을 깎은 지 얼마 안 지났는데도, 수염이 많이 자라나고 있는데, 그치만 조금, 어색하고, 좀 어설프고, 좀 깨끗하고, 좀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레슬링에 대한 오해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나 제 인스타그램이나, 많은 분들이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아예 그냥 이렇게 컨텐츠로 박제를 해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레슬링을 하면 키가 안 크나요? 조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레슬링을 한다고 키가 안 큰다. 예전 방식이라고 하면 정말 키가 안클 수도 있어요. 운동량도 많고 운동 강도도 높았어요. 뭐 무거운 걸 들고 하다 보니까 성장기에 뭐 어린 나이에 근육이 좀그 성장을 방해한다고 해야 될까요? 무거운 근육이 이렇게 쭉쭉쭉쭉 자라나야 하는 그런 관절들이나 뭐 이런 키들을 방해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요즘 세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세대 그 학생들은 훈련 강도가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제 친동생이 지금 현재 레슬링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학원도 가야 되고, 예전만큼은 훈련량이 많다고 하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가 안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식으로 운동을 한다면요. 그리고 물론 뭐 생활체육 역시 마찬가지겠죠. 생활체육 역시 이게 레슬링을 한다고 해서 뭐 키가 안 크거나 그러지는 절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생활체육이 지금 뭐 성인분들이 레슬링을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은 하시는 뭐 분들은 많이 없으시긴 하신데, 앞으로 이제 레슬링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있거나 하면 절대로 키가 안 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조금 조금씩 그 성장판을 자극해주는 그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아마 키 성장에 키가 자라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 레슬링하면 모두 만두기가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모두 만두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현재 그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도 만두기가 아닌 분들이 몇몇 존재해요. 제가 알고 있는 대표 팀에서 훈련하던 그런 선수들 중에도 만두기가 아닌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레슬링을 되게 잘하는데도 만두기가 아닌 사람이 존재해요. 이게 존재라고 표현할 만큼 적긴 한데, 그래도 있긴 있어요. 예, 그분들은 항상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처럼 무식하게 레슬링하지 않는다. 기술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엘리트 분들이야, 뭐, 그 만두기라고 만두기를 이제 상징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러면 생활체육 부분이요. 이 부분도 상담하실 때 되게 많이 상담을 주셔요. 그, 저희 체육관에. 레슬링하면 무조건 만두기가 되나요? 만두기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냥 조금 한다고 해서 만두기가 절대 되는 게 아니고요. 생활체육에서는 만두기이신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만두기가 적어요. 지금 근데 제가 저희 체육관에 지금 만두기가 된 친구들 보면은 진짜 엄청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죠. 뭐 어린 나이에 선수 생활을 준비한다든지, 뭐 레슬링에 완전 빠져가지고 하루에 두 번씩 레슬링 한다든지, 하루에 4시간씩 레슬링 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생활체육인으로서 만두기가 되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쉽게 되진 않는다는 점, 그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세 번째입니다. 레슬링을 하면 부상이 생기나요? 상담 전화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진짜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당연 부상을 걱정하시겠지만, 어느 운동을 하면서 부상을 어떤 종목 지도자가 이거 하면 안 다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진 않거든요. 축구할 때도 무릎 부상을 당할 수가 있고, 농구할 때도 발목 부상을 당할 수가 있는데, 뭐 레슬링이 뭐 특별히 많이 다친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뭐 지금 특히 저희 체육관에서는 부상 예방 예방을 목적으로,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레슬링 그런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생활체육으로서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되신다 하시면 이제 저나 이제 코치님이랑 같이 이제 PT. PT 하시면 부상의 위험이 적습니다, 여러분. 네. 레슬링 어디죠? 데드포인트입니다. 데드포인트. 강남 레슬링에서, 네, 부상의 위험이 적게 레슬링 하시려면 이제 저랑 PT를 하시면, 네, 아주 쉽게, 네, 쉽고 재미있게 레슬링을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레슬링에 대한 오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네, 좋은 컨텐츠, 레슬링 격투기에 관한 컨텐츠, 여러분들에게,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두기 티셔츠가 오늘 또딱 만두기에서. 네, 아무튼, 저 들어가겠습니다. 네. 털바.